구세구 건강클리닉입니다. 성인 10명 중에 8명은 허리 통증을 겪어봤을 정도로 허리 통증은 흔한 질병인데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엉덩이, 다리까지 이 통증이 내려온다면 디스크 탈출증 외에도 또 다른 척추 질환인 척추 전방 전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부산 우리대병원 척추외과 전상엽 병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척추 전방 전위증.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어떤 척추 질환인가요? 네, 척추는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이들 척추뼈의 배열이 고르지 않고 어느 한 척추뼈가 아래에 위치한 척추뼈보다 앞으로 미끄러져서 어긋나 있는 상태를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추 전방 전위증 왜 생기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 척추관 연결이 불안정한 것이 척추 전방 전위증을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척추뼈 연결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디스크 퇴행의 결과로 인한 경우와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스크가 퇴행되었다는 말은 네. 척추뼈와 뼈 사이 디스크가 닳고 높이가 줄어들면서 주변의 인대가 느슨해지고 척추뼈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힘이 줄어들면서 척추뼈가 앞뒤로 흔들리고 밀려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경우인데 이것은 척추 후궁에 연결되어 있는 협부라고 부르는 곳에 결손이 생겨서 척추뼈가 앞으로 불안정해서 밀려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척추 분리증 말씀하신 척추 분리증은 무엇이고 또 척추 전방 전위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척추 분리증은 척추뼈 간의 연결마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집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에 금이 가게 되면 집이 서서히 기울어지는 것처럼 척추뼈도 연결마디가 끊어지게 되면 힘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척추 불안정을 초래하여 위쪽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져 전방전위증으로 진행하기 쉽게 됩니다. 척추 분리증은 갑작스런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소년기에 척추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해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성 골절이 흔한 원인입니다. 네. 실제로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하는 체조선수나 몸을 많이 사용하는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에서 척추 분리증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전방 전위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네. 청소년기에 분리증을 가지고 있던 환자의 15% 정도만이 나이가 들어서 전방 전위증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를 잘 한다면은 척추 분리증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일반인들의 관리가 좀 쉽지 않아서가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척추 전방 전위증은 주로 어떤 연령대에서 잘 나타나나요? 척추 전방 전위증은 원인에 따라서 발생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척추 분리증을 인한 전방 전위증은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며 운동량이 많은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요통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전방전위증은 우리 몸의 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로 40,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폐경 후 운동량이 적은 여성분들은 요통이나 엉치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척추 전방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 전방 전위증의 증상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또 이 허리에 관련된 질환이 여러 개다 보니까 구분이 좀 필요한 비슷한 질환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주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허리 통증이며 자세와 연관된 경우가 많고 네. 엉치나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아에서는 대체로 사춘기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생기면 주로 성장이 촉진되는 시기에 나타나지만 실제 소아나 사춘기 전방전위증 환자의 9%만이 병원을 찾을 정도의 통증이 있으므로 이 병이 있다고 해서 꼭 만성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요통이나 엉치 통증과 함께 다리의 통증, 저린 느낌, 또 힘이 빠지는 느낌 등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에서 척추관 협착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구분해야 될 비슷한 질환으로는 그 디스크 탈출증과 또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이 모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에 유사한 증상을 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구분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은 증상만으로는 단순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척추 신경이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척추 후관절이 퇴행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야 치료의 방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CT나 MRI 같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의 초기 단계에서는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병은 엑스레이 등과 같은 단순 검사만으로도 척추뼈가 어긋나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네. 실제로 척추는 약간 어긋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잘 유지되면서 통증만 없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진통제나 근이완제 등의 약물치료 또 초음파, 마사지, 견인 등의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고 네. 운동과 자세 교정을 통해서 전방전이증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신경 증상이 심해지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사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치료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비만이 있는 분들은 체중 감량이 1차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척추뼈의 4분의 1 이상이 앞뒤로 밀려나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서 다리 저림이 계속 지속된다면 수술로 근원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 그렇다면 이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지요? 예,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은 네.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증상이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의 10에서 15% 정도에서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6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저림, 마비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 신경 압박이 심해 제대로 걸을 수 없거나 잠을 잘 못 잘 정도의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일 때 또 미끄러진 정도가 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척추 전방 전이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척추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면 너무 늦지 않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일찍 그 문자 상담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9389 애청자의 문자 상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리가 힘이 없고 걷기조차 힘들어서 수술을 고려하는데요. 예후는 어떤지요? 치료가 가능합니까? 배와 등 두 군데로 수술한다고 하는데요. 종아리도 아프고 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그 배와 등 두 군데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미 네.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 검사를 통해서도 완전한 진단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가 힘이 없고 걷기가 힘들 정도라면 이미 전방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신경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배와 등으로 수술한다는 것은 그 요추유압술을 좀 해야 된다는 상태이고요. 수술 예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보통 네. 수술명을 전방접근 요추유압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수술 결과는 아주 후유증 없이 또 재발 없이 거의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수술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92 애청자께서는요. 허리 수술 내시경을 하셨대요. 2개월 정도 지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허리 굽히고 부츠 신고 또 침대에서 상체 들어 일어나기, 아기 안아주기 등등. 그런 후에 허리가 다시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다시 치료받고 3개월을 누워 지내고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은가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 시 비행기를 탈 때 복대는 하는 게 좋은지요? 라는 질문을 두 가지 주셨네요. 네,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지금 2개월 정도 지나셨다면은 지금은 수영을 해도 괜찮은 시기고요. 네. 단지 이 수영의 종류 중에 접영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수술이 2개월 정도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복대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척추 주변의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좀 불편하실 때 잠시 사용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1290 애청자께서 문자 제보해 주셨습니다. 가야대로 학정 나들목 가기 전 새벽시장 사거리전에서 트럭과 승용차에 사고가 났는데요. 차가 많이 밀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시내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갑니다. 김수영 리포터. 네, 먼저 동서고가도로 시외곽으로 학창 나들목 목간 지점 모퉁이 지점 1, 2차로에 발생한 트레일러 단독 사고는 현재 갓길로 처리가 됐고요. 후방 정체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황영 나들목 오르면서 방음 터널까지는 여전히 정체고요. 반대 도심 방면 감전 나들목에서 예계금 요금소 쪽으로도 지정체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영대로 황영 터널 이용해서는 양방향 정체 만나고 있는데요. 앞서 동서고가도로 시외곽 방향 정체 여파로 대남 지하차도에서 황영 터널 쪽으로 전구간 도로 가득 정체고요. 반대 남천 방면으로도 문정 교차로에서 황영 터널 들어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수영로는 대형 교차로에서 KBS 상거리 방향 이동량 꾸준히 이어지면서 구간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대남 교차로에서 용서 상거리 방향 중간 지점 2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공사 중이라는 김정선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이 구간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번영로는 도심 방향 계속해서 금사 나들목 이전부터 수영터널 쪽으로 긴 구간 밀려서고 있고요. 충렬대로 동네 고등학교에서 동네 교차로 구간 지체인데요. 만덕대로 만덕 2터널 진입 구간 여전히 지체 흐름 남겨져 있습니다. 반대 동네 방면 계속해서 만덕 성당에서 만덕 교차로 충렬대로 미남에서 내성 교차로 구간 지정체 고려하셔야겠고요. 중앙대로 광무교 중심으로 범내골 그리고 반대 서면 교차로 각 구간 신호대기 시간 길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서면에서 삼정 교차로 구간으로 양방향 부분 속도 떨어지고요.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도 신호 두 번 이상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낙동대로 대티터널에서 서대신교차로 구간 묶여서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가서 알아봅니다. 박재희 리포터. 네, 현재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해안으로는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흐린데요. 감속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진데요. 낮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부산 26도, 울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대기 상태는 양호합니다.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남부와 제주에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경남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고요. 목요일 하루는 장마가 쉬어가겠지만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뭐 지는 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공익광고협의회 949 건강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 전위증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척추외과 전문의 전상엽 병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제 어떤 수술을 이제 실시하게 되나요? 네, 수술의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눌린 신경 주변을 넓혀주는 단순 신경 감압술이나 미끄러진 뼈를 뒤에서 끈으로 묶어주는 연성 고정술, 네, 또는 나사모즈로 고정하는 요추위압술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가장 재발이 없고 확실한 치료법은 요추위압술입니다. 네. 그중에서 요추위압술은 후방으로 접근하는 후방접근위압술과 전방접근위압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 배 쪽을 절개해서 배 앞에서 척축제로 접근하여 디스크를 제거하고 골융합력 기구를 이식한 다음 등 쪽에서는 작은 상처만 내서 나사못을 척추뼈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전방접근 유압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의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척추 전방 전위증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클리닉 퀴즈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맞춰주실 수 있는 문제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준비하셨나요? 클리닉 퀴즈 한번 알려주시죠. 네, 척추 전방 전위증이란 척추뼈 배열이 고르지 않고 어긋나서 계단같이 층이 생기는 병이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공구사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수술을.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수술 전과 후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방경유골유압술은 척추뼈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에 있는 여러 주요 장기를 피해야 하고 또 척추뼈 앞에 있는 큰 혈관들을 피해서 해야 되는 비교적 어려운 수술에 속하지만 숙련된 척추외과 의사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앞쪽으로의 접근은 그 앞쪽 구조를 잘 이해하는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뒤쪽에서는 척추신경을 잘 이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동해서 수술하면 의사 혼자 수술하는 그 전통적인 후방 접근 유압술보다 네. 더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접근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척추 전문 병원이라 할지라도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척추 고정술을 받은 환자는 뼈가 잘 유압이 될 때까지 최소 3개월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도하게 허리를 움직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전대원 통신원 중앙대로 내성 지하차도에서 교대 사거리 방향으로 내성 지하차도 출구 지난 2차로에서 현재 승용차 두 대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지체되고 있다는 제보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내성 지하차도 교대 사거리 방향으로 내성 지하차도 출구 지난 2차로에 승용차 두 대의 추돌 사고 났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25 애청자께서는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더 나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허리에 디스크에 가장 압력이 높게 걸리는 자세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닥에 앉으면 더 압력이 높아지고요. 일어서면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줄고 누우면 압력이 줄어듭니다. 허리가 물론 많이 아파서 힘드실 때는 좀 누워서 쉬시는 게 맞겠지만은 너무 오래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는 게 좋겠군요. 네,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네.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한 시간 정도 지나서는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조금 가볍게 걷고 그런 풀어줘야 되겠네요. 예,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8144 애청자께서는 종아리가 저리고 발등이 저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너무 막연한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네, 종아리와 발등이 저리다면 허리에서 어떤 어느 부위에 신경이 눌려져 있다는 뜻이고요. 아, 그렇군요. 원인은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뿐만 아니라 MRI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3923 애청자의 아버지께서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진액가루를 드시고 계신데요. 이 방법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예. 진액가루를 드시는 것은 의사들이 권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요. 네.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오래 고생을 하신다면은 네.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고 네. 정확한 진단 과정에서 제일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은 MRI 검사이므로 일단 우선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 내리는 것이 아무튼 첫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척추 전방 전위증에 대해서 척추외과 전문의 전상엽 병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클리닉 퀴즈 문제 알려주셨는데요. 문제와 함께 정답 이제 발표해 주시죠. 오늘 OX 문제 준비하셨죠?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이란 척추뼈 배열이 고르지 않고 어긋나서 계단같이 층이 생기는 병이다. 이 말, 예, 맞는 말이었습니다. O인데요.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퀴즈 정답자. 네, 오늘 퀴즈 정답자는 8144번 예. 네. 당첨되셨습니다. 8144 애청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이 있다든지 혹은 또 척추전방 전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척추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척추 주변의 근육 강화를 위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의 경우 전방 전위증에는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과 강화시키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가나 에어로빅, 수영 등이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는데요. 단 전위증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 시 전위된 부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커져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허리가 뒤로 많이 젖혀지는 자세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대로 굴곡 운동은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허리를 완전히 굽히지 않는 정도의 윗몸 일으키기, 누워서 무릎을 배에 붙이는 운동 등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 하지만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큰 질환으로 진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끝으로 주제에 덧붙일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전방증은 전방 전위증은 의외로 흔한 질병이고 비록 수술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전방 경유 유합술을 하면은 후유증도 네. 없고.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하게 해나가겠지만 어느 이상의 단계에 도달되면은 수술적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척추전방전위증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부산 우리들병원 척추외과 전상엽 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